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형제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리. 자매의 삶 속에 주 사랑 나타날 때에 주님의 구원이 임하리. 형제의 삶, 형제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리. 자매의 삶 속에 주 사랑 나타날 때에 주님의 구원이 임하리.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보이게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특권을 생각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18편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 24절까지 보겠습니다. 22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이스라엘을 생각할 것이고 예수님을 생각할 것이고 교회를 생각할 것이고 우리 자신을 생각할 것입니다. 일단 이스라엘. 여기에서 나오는 시편은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너무나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들로부터 핍박을 당했었습니다. 완전 버린 돌, 굴러가는 돌 같은 존재였었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사 특히 다윗 때와 솔로몬 때에 모든 나라들이 인정하고 경외하는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그 트리뷰트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 나오고 이스라엘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나라가 되었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미래를 생각할 때 아무리 핍박을 당하고 외면을 당한다고 해도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라보는 예언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다음, 예수님.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 우리가 자주 찬양하기도 하고 교회에 어느 정도 오래 계셨으면은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성경 말씀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이 당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키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그게 나오고 그리고 몇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찾으시려면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에베소서 2장 20절,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모퉁이 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교회의 모퉁이 돌, 그 기초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초이신 주님,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무리 모든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한다고 해도 교회는 이 세상에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존재이며 결국 땅끝까지 이 복음이 선포가 되어 모든 나라들이
우리 주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바로 건너서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너무나 딱 맞는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외면을 당한 자들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특히 한국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이민을 왔잖아요. 지금 한국을 보면은 여러분 가운데 잘못 계산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시 한국으로 가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평생 동안 내가 품고 살아야 할 질병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은 건강한데 나는 너무나 약하다.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내가 외면을 당하고 어느 정도 피해 의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절대로 여러분들은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피해자가 아니냐고요? 여러분들은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주시잖아요. 그 기초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위에 교회가 세워져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교회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여러분들의 모든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내시며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 여러분들에게는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나의 모든 환난은 나에게는 밥이 되게끔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황은 이것은 나의 밥이라고 인정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서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된다는 것.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은 과거를 생각할 때 분명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신 것을 인정하고 간증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한 것입니까?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나의 눈물을 병에 담아 주시고 책에 기록해 주시고 나의 머리 수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 정신을 가지고 오늘을 바라볼 때 여기 내용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고 서로에게 권면할 수가 있는 것이죠. 24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들의 결심과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은 이 시편은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똑같은 말로 시작하고 똑같은 말로 마무리합니다. 시편 18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마지막 절 29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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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은 주님께서 만드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아픔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바 아버지 조숙자 권사님이 병원 침상에 누워있는 것을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혜정 권사님도 병원 침상에 누워계신 것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그러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퉁이 돌이신 나의 삶의 모퉁이 돌,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아바 아버지 우리는 한 사람도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발견하며 인정하며 고백하며 우리 자신에게도 선포합니다. 주님, 주님의 승리로 넉넉히 이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게끔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외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하늘의 것을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righteousness, oh God, how I need.